중국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크고 작은 비 피해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루 새 두 번이나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 복대동 저지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수관 공사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5년 전 원료 위기로 하류 지역 홍수 논란을 키웠던 괴산댐이 올해는 일찌감치 수문을 열고 선제적으로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다인 139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지난 8일부터 계속된 비에 도내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침수와 파손이 잇따랐고 하천 범람 우려로 8가구가 긴급 대피하는 등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과 밭이 즐비한 농촌 마을.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 잔디밭과 논 사이에 있는 마을길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차면서 경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양쪽 논과 밭 모두 원래 저수지였던 것처럼 물바다가 됐습니다. 나흘 동안 퍼부은 비에 농수로가 넘치면서 벼 이삭이 막 패기 시작한 논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뭐 속상해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농사 이거 파놓고서 물이 뭐 챙기면 금방 안 빠져요. 또 이게 노지에서 키우는 복숭아와 고추는 물론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던 수박과 토마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와 낙과, 쓰러짐 등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신고된 것만 13.2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후박 여기 위에까지 후박까지 물이 차가지고 저 혼자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속만 타고 그냥. 나흘 동안 충북 11개 시군에 내린 비의 양은 평균 271mm. 제천 배군에 339mm가 쏟아졌고 청주 복대동 301, 괴산 청천 272, 충주 256mm 등을 기록하면서 도로와 시설물도 수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도로 곳곳이 침수돼 오가던 차량들이 통역을 치렀고 배수에 나선 복구반도 밤낮 없이 진땀을 뺐습니다. 청주와 보은, 진천, 단양에서는 나무 수십 그루가 도로 위로 쓰러져 제거될 때까지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잠겼다 드러나길 반복하고 있는 하상도로도 빠른 물살을 버티지 못한 채 생채기가 났습니다. 평소 차들이 오가는 무심천 하상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가 곳곳에 뜯겨져 나가 있고 하천이 계속 유입돼 곧 침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 약해진 집안에 소규모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쏟아진 토사와 나무들이 레미콘 업체 주차장을 덮치면서 운반 차량 한 대가 손쓸 겨를도 없이 파묻혀버렸습니다. 수입차도 계속 세워놔야 되고 장비도 세워놔야 되는데 또 이제 이후로 산사태가 또 일어날까 봐 그게 걱정됩니다. 충주의 공영차고지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에 매설돼 있던 6m 길이의 상수도관이 빠져 5개 동 식당과 주택에 12시간가량 흙탕물이 공급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서 나흘 동안 집계된 호우 피해는 230여 건. 갈천 범람 우려로 대피했던 8가구가 피해 없이 귀가하는 등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세찬비는 잦아들었지만 비 예보가 계속되는 데다 지반도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난 10일 쏟아진 폭우로 청주시 복대동에서는 도로와 인근 상가 등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는데요. 이 일대는 지대가 낮은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쏟아진 비로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길 위로 물이 차오릅니다.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더니 금세 사람 가슴팍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지상 주차장에도 빗물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주차된 차량 창문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불과 50여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물폭탄에 이 일대 도로 전체가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상가로 집으로 물이 계속 들이닥치자 다급해진 주민들 수십 명이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물을 퍼내보지만 차오르는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서 양동이로 건져서 쓰레기를 퍼낸다거나 물을 퍼내서 저쪽 미용실 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주민분들이 다 도와주러 나오셨어요. 펌프 장비가 동원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배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물폭탄이 휩쓸고 간 식당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어서까지 물난리를 겪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샜지만 그 사이 고기는 다 상해버렸고 냉장고는 아예 못 쓰게 됐습니다. 어제 한 2시까지 있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물 다 빠지는 거 보고. 물이 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가재도구나 이런 거 뭐 도구 뭐 냉장고 이런 걸 아예 쓸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막막하죠. 이게. 이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5년 전에도 이 일대 도로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 이번에 시간당 53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된 겁니다. 4~5년 전에도 이렇게 침수가 됐었어요.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하수 배로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추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성남천으로 내보내는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사이 쏟아진 비에 속수무책으로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나 끝날 예정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새벽과 밤 두 차례나 반복된 침수 피해에 주민들은 언제까지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네, 집중호우로 괴산댐 방류도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 하류인 달천 목도교에 내려진 홍수경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5년 전 댐 정상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원류 위험을 겪었던 곳이라 이번엔 일찌감치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허지 기자 보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괴산댐. 5분의 1가량 열린 7개 수문에서 한꺼번에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하류 상황을 감안해 미리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괴산댐 하류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센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상류량의 유입량에 따라 방류량을 계속 조절하고 있습니다. 괴산댐 가능 최대 방류량은 초당 2,700톤. 이번 비로 5,600톤에서 최대 1,600톤까지 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괴산댐 수위는 댐보 운영협의회가 정한 제한홍 수위 133m 아래인 131m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는 133m를 유지하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130까지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댐 하류인 달천 목도교는 홍수 직전까지 갔다가 수위가 내려갔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괴산댐이 일찌감치 수위 조절에 나선 건 지난 2017년 집중호우 당시 괴산 지역이 입은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물이 댐 정상부까지 5cm를 남겨놓는 원류 위험을 겪으며 청천 등 상류 지역이 침수됐고 27개를 한꺼번에 열면서 칠성 등 하류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선 홍수위 제한 수위를 초과한 운영이 수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1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현재 4건의 항소심 가운데 1건은 소취하가 이뤄졌고 3건이 3년째 계류 중입니다. 2017년 당시 달천 범람으로 2명이 사망하고 발생한 재산 피해만 147억 원. 논란 가슴에 이번엔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전면 비대면과 일부 비대면, 지난 2년 동안 힘겹게 개최됐던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제천은 큰 피해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됐는데요. 극히 일부 인사만 입국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해외 게스트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본래 빠르기를 뜻하는 아템포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때마다 개막식 전후로 비가 내리던 영화제. 올해도 어김없었지만 간만에 축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의림지에 특별 무대가 설치됐고 유명 배우와 영화 관계자들은 쉴 새 없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영화제의 본격적인 막은 실화를 바탕으로 청력장애를 겪는 소년이 음악에서 희망을 찾는 내용의 영화 소나타가 올렸습니다. Chciałem bardzo, żeby ten film opowiadał o prawdziwym Grześku, dlatego zależało mi na tym, żeby jak najwierniej opowiedzieć o jego charakterze, o jego naturze i żeby nie wykrzywić tego portretu. 3년 만의 전면 대면 개최에 올해 영화제에 준비된 영화 수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9개국에서 139편이 관람객을 만납니다. 단순 상영에서 벗어나 영화 해석과 관객과의 대화를 채울 해외 영화인도 대거 참석합니다. 개막 작품의 감독 단 한 명이 입국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제경쟁심사위원장인 마이크 피기스 감독을 비롯해 영화 라라랜드의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 등 40여 명이 제천을 찾았습니다. 취소되거나 사전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만 열렸던 음악 공연도 일반 관람객에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의림지와 제천 비행장을 주 무대로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행사의 규모를 더 키우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행사장을 제천 시내로 다 이동을 했고요. 폭우와 코로나19 속에 시작된 대규모 지역 축제는 안전과 방역을 사수해야 하는 과제 속에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는 14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모선 의원을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이모선 의원은 지난달 도당 위원장 공모에 유일하게 등록을 했고 도당 선관위는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모선 차기 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14일부터 2년간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대의원 대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당대표와 최고위원 합동연설회를 열 예정입니다.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가 충북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는 전체 지원자의 85.78%인 893명으로 응시율은 올해 1회 88.96%보다 3.18%포인트 낮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 환자 12명은 충북예술고와 충주 충일중 별도 시험실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1명은 충북공고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30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별도의 문자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얼마 전 세계 7대 달 탐사국을 향해 쏘아올린 달 탐사선 다누리까지. 우주기술 불모지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우주강국의 반열에 들어선 것 같아 괜히 뿌듯했었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30년 전 대한민국 이름을 달고 우주로 향한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있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와 국내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까지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첫 발은 3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공위성의 선구자 고 최순달 박사는 당시 카이스트 학생 9명을 영국의 한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을 위성 전공으로 하는 분야에서 그런 학위를 주는 학교가 세계에서는 이 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너머로 위성 기술을 배운 학생들은 1992년 8월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기지에서 쏘아올리면서
우주시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엔 우리별 2호 자체 개발과 발사 성공에 이어 무궁화와 아리랑, 누리호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위성통신 개발 역사 30년을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압축적인 성장을 잘 해왔다라고 하는 그 안에 첫 번째 물꼬를 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 많은 분들께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별 1호를 발사했던 1992년 55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위성 개발 예산은 올해 4,135억 원으로 30년 새 70배 넘게 는 것만 봐도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주시대를 주도한 대전은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을 맡고 시설과 자본을 확보해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도시는 대전이 수도다.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편 우리별 1호는 지난 2004년 지구 표면 촬영과 화상 정보 교신 임무를 마친 뒤에도 고도 1,300km 궤도에서 지구를 계속 돌고 있는 상황. 카이스트는 오는 2028년까지 우리별 1호를 포획해 대기로 재진입시키는 위성 귀환을 추진하고 우주 쓰레기 수거 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15일은 올해로 77번째 해를 맞는 광복절인데요. 일제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데 우리 독립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뜻깊은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충남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 피해자들에게 존엄을 표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억하기 위해 준비한 사진전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기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제 후세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도 사진전을 찾은 방문객들과 마주합니다. 일본 위안부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 도민과 함께 공감을 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성들이 유린당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은 항일투쟁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첩보기구인 OSS와 함께 사격훈련을 하는 광복군의 모습, OSS와 함께 정보요원을 양성하는 등 1941년 미국의 참전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대일항전에 참전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한 페이지입니다. 중국의 항일투쟁을 담은 그림 100여 점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화가들은 총 대신 붓을 들고 그림을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했고 함께 저항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군에게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산시립도서관에는 광복 이후 1960년대 옛날 교과서 200여 종을 전시하는 등 광복절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광복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여수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백리삼삼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광도로 지정의 근거가 될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역 내 조속한 지정 촉구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연내 지정 가능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섬과 섬을 11개의 해상교로 잇는 39km 구간의 도로. 백리삼삼길로 명명된 이 도로는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각각 다른 독특한 공법이 적용된 교량들이 어울려 현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백리삼삼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지난 6월 백리삼삼길의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달 정기 국회가 교회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연내 관련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함께 검토를 해서 도로법상 도로에 관광도로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가 전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과정이나 본회의 통과에 크게 장애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의회도 동서화학과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백리 삼섬길의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법안 통과 때까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위원단들은 지금 좀 끌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카드나 이렇게 거리 홍보나 그리고 우리 백리 섬섬길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나 이런 데 강력하게 촉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해상 다리와 도로,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아내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여수 공간 백리 섬섬길이 국내 제1호 관광도로로 성공적으로 지정돼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허브로 중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음성군의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다음 달 준공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충북 혁신도시에서 공사를 시작한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90명으로 직장 어린이집 위탁 전문재단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충북에서 가장 많은 2,800여 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제3대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 회장에 주식회사 엔바이오니아 한정철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한정철 대표는 회원사의 지지에 힘입어 제천 단양 지역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다같이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엔바이오니아는 습식 제조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정수 등 수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제품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했고 지난 3월 제천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청주시가 시민 제안을 통해 내년도 청주 독서대전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내년 독서대전의 테마 프로그램과 청주다움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청주시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이해도 등을 고려해 10개 팀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차량과 사람 이동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농장주와 축산 관계자, 벌초와 성묘 참여를 금지하고 귀성객들의 양동 농장 방문 자제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